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분들의 음악은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일본 힙합을 막 생각나게 해요. 그만큼 올드스쿨 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음악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크리피너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크리피너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일본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가 있다면 저는 이 팀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어렸을 때 듣던 아티스트들, 뭐 드래곤애쉬라든가 엠플로우 같은 팀들의 음악들을 생각해보면 크래피너츠와 많이 비슷해 있거든요. 약간 뭔가 미국 힙합의 틀을 따라가지는 않고 뭔가 자기들만의 소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저는 일본 힙합의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태도, 그런 거를 좀 존중해 왔습니다. 어떤 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하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갖고 있는 독창성이라는 거는 정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바로 나온 게 있어서 시청을 하려고 해요. 제목이 빠또 사이테 지테 하이니, 이게 피고 지고 흩어져 제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더라고요. 꽃을 생각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계절상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막 피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글 번역에 가사 해석을 하는데 명쾌하게 해석은 못해요. 좀 멍청하게 해석은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뭐 꽃이 피고 지구 흩어져서 제로 남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청춘을 꽃에 비유하기도 하고. 크래피너츠의 가사들은 특히 청춘들에게 얘기하는 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약간 좀 어드바이저? 충고하는 사람의 역할로 랩 가사를 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멋있는 형 같은 약간 그런 가사여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의 가사에 공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댓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이 쾌활하고 긍정이 항상 긍정적인 바이브가 함께 하다 보니까 좀 힙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음악을 굉장히 부담없이 즐겨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좀 힙합이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크래피너츠의 파토 사이테 지테 하이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 이 래퍼분의 랩은 되게 자유로워요. 뭔가 이런 틀에 박혀있는 느낌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제가 일본 힙합에서 되게 좋아하는 래퍼들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뭐 JP The Wave이나 렉스 같은 래퍼들을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의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과 맞닿아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즐겨들었던 일본 힙합의 어떤 바이브는 이런 것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친근해요. 그때 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 진짜 그 랩 플로우나 움직임들이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뭔가 희망찬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 이 곡은 잘 들어보면 뭔가 락앤롤 바이브도 좀 느껴져요.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좋다. 뭔가 제가 이렇게 힙합에 갖고 있었던 정형화된 틀 같은 거를 이 팀은 많이 깨주고 있어요.
진짜 이 보면 볼수록 올드스쿨 힙합에서 주로 얘기하는 DJ와 MC로 이루어진 이 클래시컬한 구성은 아 지금 다시 봐도 그냥 뭔가 가슴 벅찬 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요즘 힙합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DJ와 MC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 팀은 아직까지도 그 올드스쿨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 플로우가 너무 시원시원해. 이분의 랩 플로우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강의 고수부지 같은 데서 미친 듯이 왜 뛰고 싶을 때 있잖아. 스트레스 날려버리려고 막 그렇게 뛰고 있는 내 자신이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사실 이런 바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었던 옛날에 듀오가 바로 아웃캐스트가 있었죠. 아웃캐스트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아. 이분이 되게 바또 사이드 치트 하이니 하면서 되게 막 공격적으로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좋다. 아 뭔가 이분들의 음악은 연령 이런 게 이런 거를 상관없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 그리고 가사에서 느껴지는 교훈적인 메시지도 많고,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도 올드스쿨 스타일을 구사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전 일본 힙합의 어떤 색깔들을 좀 많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팀이 크리피너츠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제가 아까 드래곤넷이 엠플로우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브라도 좋아했고 붓다 브랜드, 아 생각났다. 그 팀도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미국 힙합과는 일본 힙합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완전 다른 개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래피너츠 같은 팀이 제가 막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들었던 일본 힙합의 어떤 좀 자유로운 색깔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긍정적인 가사와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사 해석을 하면서 많이 보면서, 이분들은 뭔가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바이브도 그렇고 뭔가 자유로운 청춘? 진짜 청춘들을 위한 음악들을 많이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저는 힙합이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힙합 안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이 돼야 랩 게임이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피너츠의 이런 음악들도 저는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내가 어떤 너무 보수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